병장이 3명이 모이면 이래서 탄압권에 위병소 근무할 때 같은 계급끼리 들어가 동기들끼리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사수 부사수 짬차게 좀 놔야 된다.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조재선님. 저는 2020년 4월 군번으로 육군 땡사단 사단 직할 때 정보통신대대에서 복무한 1년차 예비군입니다. 저희 대대는 이발병, 또래 상단병, 예초병, 보일러병 등등 여러가지 특수보직이 있는데 일말에 저와 제 동기 두 명이 같이 예초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특수보직들은 보상휴가를 받기 때문에 상병장 라인들이 죄다 있었는데 고작 일말인 제가 특수보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보호관님께 물어보니 예초병들은 특수보직 중에 제일 힘든 편에 속해서 상병들이 좀 안 하려고 하고 병장들은 기간을 못 채우니 자신 알아서 3명을 픽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 대대 예초병들은 좀 특이했는데요. 하는 일이 예초 플러스 심정 그리고 물탱크 관리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이게 뭐냐면 대대에서 쓰는 물들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 것인데 심정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물탱크로 끌어올리는 장치이고 이 물탱크에 있는 물들을 염소 소독 장치로 소독을 해서 저희 대대가 물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예초병이 된 저는 2020년 12월부터 21년 5월까지 총 6개월 예초병을 하는 것이었고 시간이 흘러 21년 6월 초 다들 병장이 되고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급관님이 저같이 예초병을 하고 있는 동기 두 명을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대대가 올해 4분기에 전체적인 대대 개편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개편되면 우리 중대가 축소가 돼서 예초병 소관이 다른 중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너희 다음 예초병들을 뽑으면 6개월을 못 채우니 너희가 전역할 때까지만 좀 더 해라. 대신에 휴가 일을 더 주고 별탈 없이 끝까지 하면 이틀을 더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 서야 이틀이라도 일찍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보급관님께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 제안을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집안에 일이 생겨서 7월 말에 청원휴가를 나가게 되었고 휴가 복귀 후 격리실에서의 2주 해서 8월 말에 중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격리실에서 올라온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은 저희 예초병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실에 내려가 물탱크와 염소 소독기에 혹시 정말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격리실에 올라와서 짐 정리를 하고 제 동기 두 명과 함께 지하실로 점검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도착한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하실에 있는 물이 제 종아리까지 올 정도로 차 있었고 저를 포함 제 동기 두 명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대충 원인은 예상이 갔습니다. 이곳이 대대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는 지하실이 아니라 대대 건물 뒤쪽 따로 있는 철문을 통해 내려가는 지하실이었고 이곳에는 벽 맨 위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이 창문은 참고로 1층 야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창 장마로 인해 많은 빗물이 열려있는 위쪽 창문으로 흘려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 안에는 하수구가 있었고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당연히 하수구 안에 있는 부레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물들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부레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원인 분석이 철저하죠. 이걸로 인해 아마 찼을 것이다. 저희는 급히 지하실 안쪽에 있는 하수구로 가서 수동으로라도 부레를 작동시켜 물을 빼야 되겠다 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수동으로 부레를 당겨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이때 저희들은 순간적으로 됐다라는 걸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동기 두 명에게 야 너네 여기 주 1회 점검한 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한 명은 대답하지 못했고 나머지 한 명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기는 했는데 좀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새끼들 짬먹고 다 쬐구나. 세 명이 병장이니까 뭐래 다 쬐는 거야. 관리가 안 돼. 누가가 없어.
이래서 탄학고나 위병소 근무할 때 같은 계급끼리 들어가 동기들끼리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사수 부사수 짬차이가 좀 나야 된다. 그래야 한 명이 떼면 한 명이 관리를 하는 일이 어차피 이렇게 돼버린 거 동기들 지금 탓해봤자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저는 애들 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며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동기 한 명이 들키기 전에 우리 그 가설병 창고 가서 양죽이랑 호수 꺼내서 물 한번 빼보자 라고 하더군요. 사이즈를 보니 3일 동안 일과 시간에 내려와서 주구장창 돌리면 빠질 것도 같았고 조기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둔 저와 제 동기들은 걸리면 휴가 잘려서 집에 늦게 가게 될까봐 그 말에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양수기를 호수에 연결하고 수송부에 있는 기름을 구해와 그날 오후 내내 양수기를 틀었습니다. 다행히 물은 조금씩 조금씩 빠졌고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만 더 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행복 회로가 오지게 돌아갔습니다. 그 물이 진짜 양이 엄청 많기는 했나봐.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한 3일 정도 잡은 거예요. 하지만 행복 회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빨리 해결되면 안 되지. 재미가 없잖아. 최대한 늦게 늦게 가다가 누구한테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22시부터 00시 10분까지 저는 불침번 초번초 근무자였습니다. 불침번 교대 기간이 되어 저는 다음 번초 근무자와 교대 보고를 하기 위해 지통실로 내려왔죠. 노크하고 지통실에 들어간 저는 경례를 하고 당직 사령님께 운영중대 불침번 1번초 근무자 다음 번초 근무자와 교대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당직 사령님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야 사돈아 잠깐만 일로 좀 와볼래? 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당직 사령님은 중이었고 본부 중대 중대장님이셨는데 소위 시절 저희 소대장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좀 친할 수는 있겠죠. 부름을 받고 저는 병장 조조선 하고 갔는데 저보고 CCTV를 보라고 하시더군요. 아 불사 지통실에는 대대 곳곳에 있는 CCTV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TV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물탱크가 있는 지하실 입구 거기에 물창게 살짝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입구에 CCTV가 있는 것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면에 진짜 조그맣게 나오기도 하고 수십 곳의 CCTV 중 설마 이곳 CCTV를 확대해서 보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시 군수 담당관이셨던 신입 7급 어떻게 하겠어 일을 되게 좀 깐깐하게 할 거 아니야 군무원 분이 계셨는데 다음 주에 흔히들 전장비라고 하는 전투 장비 지휘 검열이 잡혀 있었습니다. 난 이런 거 좀 자주 잡혀 있었으면 좋겠어. 좀 타이트하게 그래야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간부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분은 당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시다가 그걸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제가 불침번 근무 교대하고 내려온 것이었고 제 소대장님이셨던 당직 사령님은 제가 예초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지통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7급 군무원인 군수 담당관님께서는 저기 물탱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일러도 있고 여러 장치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합선이 일어나서 누가 들어가게 된다면 큰일이 났을 거다. 방금 전에도 본인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합선이 됐으면 어떡하겠냐 하며 극대노를 하셨고 그나마 당직 사령님은 저와 친했기 때문에 화를 내시진 않으시고 군수 담당관님을 말리면서 일단 저보고는 자고 있는 나머지 예초병 두 명을 깨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급히 중대로 뛰어올라 자고 있는 애들한테 야 됐어 빨리 일어나 라고 깨웠고 그렇게 지통실로 내려왔습니다. 그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지통실로 걸어갈 때 그 참담한 심정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으면 안 돼. 그렇게 내려온 저희들을 보고 군수 담당관님은 왜 일이 이렇게 커지도록 보고를 안 했냐라고 혼내셨고 저희는 솔직하게 걸리면 휴가 잘릴까봐 저희끼리 몰래 처리하라고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수 담당관님은 그걸 말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이거 내일 대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각오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당직사장님은 일이 이렇게 된 거 우선 대장님이 보시기 전에 물을 최대한 빼놓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시며 지하실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벽 1시부터 졸음을 참아가며 최대한 물을 빼야 했고 그나마 당직 사령님이 저희를 배려해 그나마 배려를 한 거예요. 새벽 5시에라도 보내주어서 1시간 30분 정도는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불안해가지고 잠이 올까?
당연히 물은 여전히 남아있었고요. 그렇게 자고 일어난 저에게 엄청난 시련은 와있었습니다. 이 사태는 대장님께 보고 후 간부 단톡방에 올라왔고 아침 출근 후 오전에 부대회의를 마치고 온 저희 보급관님이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보급관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아 니들 이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라고 소리치시며 발견했을 때 자신한테 말을 했으면 내 손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이리 대대장님한테 알려져 큰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모든 대대 간부들이 이 일을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보호관님께서는 이 일이 다 마무리된 후 처벌 결과를 정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3일 내내 물을 뺀 다음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뺀 다음 날 오전 10시쯤 회의를 마치고 온 보호관님이 저희 보고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내려가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들 마냥 대대장실로 내려갔습니다. 대대장실로 들어간 저희를 대대장님께서는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셨고 바카스를 한 병씩 꺼내주시더군요. 대대장님의 불호령을 예상했는데 예상 외로 대대장님께서는 웃으면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대대장님 분들께서 자비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아닌 분도 그러면서 장난스러운 말투로 하시는 말이 아,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야지 그렇게 웃었냐?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따로 뭐 징계를 내리진 않기로 했고 그냥 너희들이 받아야 할 예초병 보상휴가를 깎아서 주기로 했다. 다행히 사단 간부들이 알기 전에 일을 해결한 것도 있고 보호관님이 전역한다고 대대 간부들에게 커버를 엄청 치셨으니까 보호관님께 가서 감사 인사라도 올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보급관님한테 그죠? 참고로 저희 보급관님께서는 주임원사 다음으로 짬이 높은 원사 보급관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대대 간부님들도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실 밖으로 나온 저희는 환호하며 정말 다행이다 징계받고 휴가 잘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싸게 벌 받은 거라고 좋아했습니다. 아쉽네. 그리고 나서 바로 보급관에게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이 일은 중대 전체로 소문이 퍼졌고 저희 다른 동기들은 저희가 샤워할 때나 빨래를 돌릴 때 나루토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둔을 이라고 말하며 저녁 전까지 돌리면 저희 별명은 수둔술사가 된 슬픈 일화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병장들과 어떤 작업이라던가 어떤 근무를 들어간다 동기야 늘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근무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